마치 첩보작전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분인가? 할머니? 아, 저 술집 타신다. 한사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자는 제보자. 근데 왜 멀리서 보자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알면 안 되니까 전화하고. 우리와 약속을 잡을 때도 하마터면 아들에게 들통이 날 뻔했다며 어머니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만나야 하는 걸까? 모든 것이 뭐 장한 것 같다니까. 아가씨가 한 번만 보면 함이 쏙 뜯기고 엄마한테 냉주 결혼하게 되면 진짜 잘할 거라고 우리 모영 씨가 그렇다고 월 말까지만 도와줘 도와줘. 41살 혼기 꽉 찬 아들이 결혼을 하려 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달갑지 않다는 어머니. 6년이라는 게 자그만 지 6년이라 했더니 가슴 치고 속상하고 막 진짜 피눈물을 쏟을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결혼이 미뤄진 게 벌써 6년째라고 했습니다. 6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소개팅을 한 번 보고 6년이 다 돼도 보지도 못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예, 못 봤다 그래요. 나이 젊은 여자가 핸드폰이 없다고 5-6년 동안 핸드폰 없이 공중전화만 사용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아드님은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직접 못 하세요? 예, 못해요.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상대를 가족들은 물론 당사자인 상훈 씨조차 6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전화로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는 건데요. 여보세요? 예, 보이 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혼났어요. 전달이야. 사장님 너무 사랑해요. 상훈 씨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그녀 보연 씨입니다. 이토록 애틋한데 그녀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아버지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몸이 안 좋아하고 엄청 와가지고 남동생 하나 있는 남동생은 다리가 한짝 없다고 장애인이라고 이 아가씨 하나만 성하고 가족의 간병을 홀로 도맡고 있는 데다 사는 지역이 특수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경기도 여천 부인부대 안에 산다 그랬구나. 그쪽에 이제 막 폭격인지 뭐 한번 막 북한에서 뭐 싹 많이 떨어진 적 있죠. 그럴 때 대피소 와갖고 있다가면서 집에 못 가갖고 있다고 이 소리까지 했었단 말이야. 하지만 그 때문에 6년 동안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어디 한 분은 먼저 또 만나자고 나갔대요. 어느 장소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없더래요. 공중전화 사용을 하니까 오빠가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나 그냥 갔다. 항상 오빠 탓으로 넘기는 거죠. 전화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그걸 핑계삼아 못 만나고 갔다 그러면.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엇갈린 건 모두 상훈 씨 탓이 돼버렸답니다. 한번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 안 해보셨어요? 안 됐네요. 우리가 잘 먹고 갔는데 결혼을 할 수 없게 돼서 안 됐네요. 가족들은 그녀에게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의심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최근에 엄마가 이제 말씀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기 시작해요. 오빠를 설득해 3개월 전부터 보연 씨로부터 걸려온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는데요. 매번 대화가 이렇게 돈 얘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또 사장님이 사장 받으셔서 또 이렇게 민주시고 오늘 언니 또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요. 계속 돈을 준다고 언니가 고맙다고 말이나 해라 이래요. 실제로 상훈 씨는 지난 6년 동안 거의 매일 보연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상훈 씨로부터 이 돈을 받아간 게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소개해준 이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이가 소개해줘갖고 이제 그분이 돈을 뜯어가지고 하는 거죠. 요즘에 말고는 그전에는 하루 건네 한 번, 이틀 건네 한 번.
얼마씩이나 가져갔어요? 많이 가져갈 때는 30도 가져가고 20도 가져가고 있으면 그 밑에는 없고요. 상훈 씨에게 보현 씨를 소개해 준 것도 바로 그 이모라고 했습니다. 보현 씨에게 준 돈도 언제나 그녀가 중간에서 전달해 왔다는데요. 어디? 가게 어디예요? 동생 이모하고 보현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벌어야죠. 당연한 거야. 이모는 어쨌든 너 결혼시키니까 네. 너 나만 믿어. 믿어. 결혼을 책임지겠다는 이모의 말을 상훈 씨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서방님 좀 잘 좀 챙겨줘. 그럼 나에서 이따 약 12시 반까지 있어. 예? 돈 됐냐고. 네, 예. 그녀에게 건너간 돈은 대부분 어머니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상훈 씨가 빼낸 돈이었습니다. 6년 동안 또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돈. 6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본 여자에게 상훈 씨는 뭘 믿고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건넸을까요? 가족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우린 마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상훈 씨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아, 전화 왔어? 아니, 그러면 보여 시작해. 이 전화도 자꾸 오더니 한 2, 3번 씩 왔지? 하루에 한 번씩 왔지? 3, 4번씩 갔다는 걸 듣는 거죠. 아, 갔다는 거 이제 오고. 단돈 100만 원 빌려라. 자신이 요즘 돈을 구해주지 못해 보현 씨의 연락이 뚝 끊겼다며 답답해합니다. 그 돈을 구하려고 상훈 씨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사채을 해, 사채. 사채까지도 생각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날 뻔한 거. 진짜 내가 엉망 생각을 다 해봤다니까. 동료 직원이 돈 얘기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상훈 씨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이젠 더 이상 손 내밀 것도 없는 상황. 하지만 상훈 씨는 돈을 구해야 보현 씨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상훈 씨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야? 핸드폰 걸까요? 하열나 얘기합니다. 이모를 직접 만나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각, 상훈 씨가 어머니와 마트 문을 닫고 집으로 퇴근합니다. 이모에게선 연락조차 없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길을 한 세 번 쫓아갔지. 이제 그 여자 갑자기 점점 변경을 하고. 근데 또 놓친 거 아니고. 길을 갈 때는 주변을 다 살펴보고, 오빠한테도 뒤 다 살펴보고, 경기를 엄청. 이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약속했던 날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어쩐지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나 지금 전화 올 때 기다렸는데. 상훈 씨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난 듯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한번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아니, 아니 안 따라와 이제. 보현 씨 잘 있죠? 보현 씨 안부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보현 씨와 직접 통화를 한 건 지난 10월 12일이 마지막입니다. 보현 씨 통화 도중 이모를 바꿔주는데요. 여보세요? 네. 이모인데? 네. 지금 없어. 우체국 들어갔거든. 이 상황으로 보면 그날 보현 씨는 이모와 함께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상훈 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해 두 여인이 전화를 건 위치를 추적해봤습니다. 이 무슨...
7454. 그 결과 두 사람이 전화를 한 장소는 상훈 씨 집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가족들은 해당 구청에 CCTV 영상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구청 직원이 꺼낸 말은 놀라웠습니다. 11분 좀 넘게 통화했거든요. 혼자예요. 분명 보현 씨와 이모가 함께 전화를 했던 그 시각, 이 공중전화 부스 안엔 단 한 명의 여성만이 있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훈 씨 가족들은 보현 씨의 말투나 목소리가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물어서 내는 목소리 같아요. 힘을 줘서. 그래서 항상 이쁜 목소리를 들어보면 많이 주세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주세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호흡이 딸려서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통화 녹음 속 보현 씨의 목소리를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현 씨와 이모의 목소리가 어쩐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이모 목소리 뭐 개 목소리. 아니 그냥 똑같아 목소리가. 비슷하다니까. 근데 까졸렸어요. 그래서 내가. 개는 완전히 소프라노야. 나는 목소리가 저음이. 제가 감기 들어서 그래. 제가 감기 들어서 그래. 제가 감기 들어서 그래. 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이모가 젊은 여자 행세를 하며 1인 2역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또 뭐한테 걸리갖고 우리 조차 걸리갖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엄마 여기 막 떨리는 진짜 그녀를 의심했던 가족들조차 충격에 빠뜨린 이 얘기를 과연 상훈 씨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상훈 씨는 보현이란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보현이라는 여자는 어디 살고 있대요? 철원 넘어서 부대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현 씨가 항상 전화했던 건 공중전화로 했잖아요. 예, 맞아요. 다 서울에 있는 전화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와서 전화한 거. 서울 나와서. 왜 둘 다 휴대전화가 없대요? 이모는 뭐 휴대전화 없다고 그러고. 보현 씨는 휴대전화 안 켜준다 그러던데. 이모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이모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냥 가게에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들도 아프고 그래서 뭐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대요. 네. 과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주변 CCTV를 좀 뒤져봤어요. 네. 성동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네. 한 명이 전화를 건 거였어요. 한 명이요? 네. 그래요? 상훈 씨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렇다면 6년 전 이모라는 여인이 상훈 씨에게 소개해줄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그녀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족들한테는 한 번 만났었다고 얘기하셨다. 아 그냥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한 거. 머리 길고 뭐 마르고 이런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모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이모가 곧 만날 수 있을 거란 이모의 말만 믿고 보지도 않은 여자를 상상해 왔다는 겁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상훈 씨가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왔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10년까지 남았죠. 어느 손님이 와갖고 담배 회장 날라가 들이 확 죽인다고 목도 비틀고 크길러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막 무섭다고
무섭다고 꼭 이사 가자 소리를 안 말더니 했어요. 한 1년간은 너무 한 게 아가 또 인상이 좋으면 간 사람은 또 얼른 가서 먹어버리고.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로 강압적인 말투나 협박에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상훈 씨. 그 때문에 상훈 씨 스스로 애써 의심의 싹을 잘라버렸을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근데 강압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거 생기기 전에 내가 그냥 상대방한테 숙이고 들어가면 더 이상 나를 강압적으로 윽박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의식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모라 불리던 여인의 말을 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얘긴데요. 그 전화상이지만 그 관계가 점점 공고해진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줄,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는 식의 어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 거죠. 문제는 이모의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 위치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수소문해봤습니다. 주변에선 그녀의 얼굴을 아는 이들이 꽤 많았는데요. 제가 이거 한 지 6년 됐는데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시는 집이 근처에. 정확히는 몰라요. 이웃들도 정확히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는 모른답니다. 최근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데요. 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까만은 있고 밤 늦게만 되면 머리를 풀러 산다를 하고 그러고 나와요. 이름은 아세요? 친엄마라고만 알아요 우리가. 그녀는 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아들도 유리꾼인 것 같아. 맨날 뭔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아들이 병원에 있어서 거기 가야 된다고. 보고차 이거 자기가 거기서 새벽에 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동네인데 셔틀버스에 오냐고 하면 물어봤습니다.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말이 자주 달라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녀에게 진짜 아들이 있기는 했는지조차 믿을 수가 없다는데요. 미스터리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알고 있는 게 다 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약간 다른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 맨날 여기 살아. 12시 저희 집으로 마시다가 또 12시 반에 딱 가요. 여인이 자주 찾았다는 한 주점에선 그녀를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도 12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돈을 받으러 나가곤 했다는데요. 12시 반까지 나가요. 네. 12시 반까지 하죠. 12시 반까지 나가면 돼. 예. 그녀가 상훈 씨에게서 돈을 받아가던 시간이 바로 마트 문을 닫는 12시 반이었습니다. 연락 카드를 안 써요. 현금 안 써요. 많이 넣을 때 10만 원까지 나와요. 연락을 깜짝 안 하는 거야. 돈 잘 쓰거든요, 연락이. 12시 반이 되면 어딘가에서 현금을 받아와 술값을 계산하곤 했다는 여인. 상훈 씨가 보현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넨 돈이 그렇게 쓰였던 걸까요? 우리는 이 일대에서 그 여인이 가장 자주 찾았다는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가고 잘 안다고 그래요? 몰라요. 이름은? 이름 몰라요. 그럼 이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분? 얼굴이 안 뜯든 안 뜯든 그냥 그래요. 자신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답니다. 헌데 그 가게를 나온 지 30분쯤 흘렀을까 상훈 씨 가족으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이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는데요. 그 전화를 끊은 후 어찌된 일인지 상훈 씨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너 쉬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취재 그만하세요. 더 힘들어요. 저는 더 힘들어, 중간에서. 우리가 취재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이모가 상훈 씨를 거칠게 몰아붙였답니다. 나중에 이 정확한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 아니 그게 딱 맞, 그 말이 맞다는 거지.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맞다면 고현 씨도 있고. 우린 취재 도중 알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상훈 씨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유령을 만난 거네. 유령이 뭐가 그런 거 장난친 거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 힘들어요. 뭐가 먼저 올리네. 상훈 씨가 속아온 6년의 세월.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라고 해서 고소를 하고 대신에 그 가해자의 뭐 목소리라든가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고 만났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그녀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상훈 씨는 고심 끝에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는데요. 민보현 씨를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죠. 네. 그런 여자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더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 다짐하는 상훈 씨.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은 큰 걱정은 덜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 천호요, 천호. 또 그 여자, 이모입니다. 야, 보현 씨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보현 씨 있다고 자꾸 울었지 그래. 넌 그저 잡힌다. 경찰 신고해놨다가 어떻게 드디어 잡히... 지금부터 들려드릴 목소리를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예? 저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서방님 좀 잘 좀 챙겨줘. 이모는 어쨌든 너 결혼시키니까 예. 너 나만 믿어. 키 155cm 정도의 통통한 체격.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자주 목격된 검은색 긴 머리를 한 60세 전후의 여성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